이러면 실패해요. 그럼 망합니다. 아니, 기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거고. 너무 좋은 얘기.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가 얘를 이기고 싶어 미치겠는데가 어떡하라고. 이제 실버 버튼 받을 자격이 생긴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아까는 밴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주로 다루고 있는 기타 기타지 기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음악 배우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20대 초반까지 연습한 것들이 또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것들이 끝까지 간다.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20대 초반의 입장에서는 성장의 소리야?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나의 성장의 한계를 결정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계속 열심히 해서 계속 늘릴 건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나는 더 클 건데? 클 건데? 마음속으로 아 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닌데? 약간 반항심. 막상 이제 제가 20대 지금 이제 30이죠. 꺾였죠. 꺾였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쪼맹님은 왜 그런 것 같아요? 20대 중반 이후부터 기타 실력이 크게 늘 수 없는 이유. 기타 쪽에서도 어쨌든 계속 대세나 장르 같은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지금 대세인 장르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던 게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이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시할 때면 뭐 블루스나 재즈 같은 걸 많이 했지만 지금은 또 R&B를 많이 하고 빡센 음악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쓰레쉬 메탈을 계승한 뭔가 정통적인 메탈 또는 뉴메탈이었는데 지금 또 젠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좀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어릴 때는 아 어리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려나? 아무튼 보통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는 뭐 슈퍼스타가 될 난 락스타가 될 거야. 나는 뭐 우주 대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꼰대가 되어갑니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결정짓고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지컬이 늘지 않는 대신에 더 깊어져요, 무언가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순히 그걸 표면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20대 초반 피지컬로 평생 간다. 지금 연습 안 하면 너 나중에 절대 기타 안 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반항심이 생기죠. 아니다. 나는 더 잘 칠 거야. 잘 치는 게 맞아요. 더 잘 치게 되는데 그게 과연 피지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속주나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다들 이제 기타 퀴즈 시절일 때는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저도 컸고 쌤도 컸고. 그렇죠. 근데 멘트로는 뭐 그냥 300 돌려서 뭐 할 건데 그걸로. 쌤도 옛날에 속주 엄청 많이 하시다가 요즘은 완전 내려놨잖아요. 예전에 한때는 저도 차력사였죠. 차력사. 맞아. 차력사. 스포츠 스포츠. 제가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립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그쵸. 그 생계를 이뤄 나가야 되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일하고 와서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기타 연습을 할 시간이 이제 너무 그냥 풍부한데 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야. 명훈아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어.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뿐만인 것 같진 않아요. 깊이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테크닉적인 거를 추구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시작은 카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를 하고 그걸 똑같이 재현하고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터닝포인트가 생겨요. 내 음악을 하고 싶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과연 근데 내 음악에 이만큼의 테크닉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봐요. 내 음악을 하기 시작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뭐 피파나 이런 게임들을 RPG나 하다 보면은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잖아요. 한때는 피지컬적인 거랑 뭐 귀로 듣고 하는 능력 이쪽으로 몰빵이 돼 있는 거야. 스테이터스가 바늘이야. 그냥 뭐 10만 땅 나머지 00000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작 제가 밴드 할 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 외적인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거기서 스텝 초기벌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 10에서 더 뚫어서 조금 올라가 봤자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공연이야 몰빵해봤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롤 얘기도 나왔지만 방어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로 몰빵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정말 정말 도박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면서 내가 내 연주나 이런 걸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고 그거를 하다 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어떤 터치로 하다못해 비브로토, 밴딩 포인트, 피킹 강약 이걸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멜로디 라인을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멜로디 전개를 해야겠다. 멜로디를 어떻게 그리고 리듬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어디서 긴장감을 주고 싶다.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피지컬은 저는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신경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 세상에. 저도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속주를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요즘. 그게 약간 이런 이유들 때문에 DP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 음악은 표현이니까 나는 피지컬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실패해요. 그러면 안 합니다. 테크닉이 필요할 땐 테크닉을 하는 거고 안 할 땐 안 하는 거고. 방금 제가 얘기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내가 내 음악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피지컬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이에요 이건. 뭐든지 극단적인 거는 안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솔로 같은 거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게 속주가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쪼였다 풀렸다 하는 걸 주려면 결국엔 테크닉이건 뭐건 전부 다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관점이 예전에 좀 어릴 때는 외적인 연주력에 조금 더 피지컬이나 테크닉에 집중을 했다면 사실은 실력은 계속 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내적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거는 외적으로 분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20대 중반 이후로 피지컬적인 성장이 어렵다. 그렇죠. 기타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굳이 피지컬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느 한 분야의 성장은 정체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점이 보였을 때 이게 나의 한계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서 뿌리를 넓혀나가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이터스 몰빵은 힘든 기입니다. 스테이터스를 넓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음악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거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잘 치려면 먼저 음악을 잘해야 돼. 왜냐면 그렇죠. 기타는 결국 음악의 작은 한 일부분일 뿐이니까 음악을 표현하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기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는 그 기타라는 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계속 음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이라는 거 자체. 그래서 음악을 잘해야지 기타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리고 어릴 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부분만 보게 돼. 어떤 기타리스트 예를 들어서 잉베이를 보면 저 속주만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면을 안 보고 여기는 아 속주 너무 좋다 속주 너무 잘해 뭐 제과일들을 보면 비브라토만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극단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나도 극단적인 부분을 자꾸 따라하고 싶고 아 저거 하나만 잘하면 장땡이구나 속주만 잘하면 되네 비브라토만 멋있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말 나온 김에 육쌤은 옛날에 뭘 동경해서 속주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애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게 기본적인 욕구야. 보여주고 싶잖아. 아니 내가 얘를 이기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거 못하더라고. 아 나는 무슨 아티스트 이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 내가 봤는데 얘가 나도 잘 치는 거 같아 오 하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연습하는 거 이제 그때부터. 잘 친다는 걸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속주야. 아 근데 그렇죠. 틀린 말 아니야. 좋은 원동력이지. 저 예전에 애들하고 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다가 다른 애들 하는 걸 봐요.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릭을 베껴요. 그리고 나중에 걔하고 잼을 하잖아요. 걔보다 먼저 그걸 써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나 겪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겪고 이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단계에서만 계속 난 더 빨라질 거야 더 빨라질 거야 더 빨라질 거야 이러다가 뻑뻑 사비르르르 하면은 아무도 박수 안 쳐.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 형태가 오더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 어릴 때는 음악이 너무 사랑스럽고 음악만이 보이지만 나이가 좀 더 들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에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기는 싫거든. 또 지쳐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커요. 예를 들어서 밴드를 해서 나는 대스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안 깨진 상태에서는 초롱초롱한데 그렇죠. 여러 번 깨지고 나니까 저도 깨져보니까 이게 심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여기저기 막 고사기 깨지듯이 깨져나가면은 뭔가로 그거를 메꿔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음악으로 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여자친구가 됐던 뭐 옷이 됐건 차가 됐건 소비생활이 됐건 취미생활이 됐건 무언가로 그거를 채워넣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깨져있으면 박살나거든 나중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채워넣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음악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연습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이지님 기타 많이 치시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연습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주랑 연습은 다르거든요. 연주를 많이 하는 거랑 내가 발전하기 위한 연습은 다른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나 연주 많이 하니까 괜찮아 손 안 굳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거는 그냥 손만 안 굳는 거고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뭔가 발전할 여지 뭐 음악적 이론을 공부를 하든 테크닉 연습을 하든 이거랑은 다른
있는데 연주를 연습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연주는 연습이다. 왜냐 실전을 연습처럼이란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다르잖아요. 운동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에이지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음악하기 전에 운동을 했었잖아요. 육상을 선수였는데 우리가 트랙을 한번 뛰기 위해서 그 앞에 하는 운동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크로스핏? 그거에 준하는 운동을 정말 하루에 훈련 시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 10초 초반대 트랙 한 번을 뛰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건데 트랙 뛰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연주도 똑같거든요. 내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연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느끼는 게 레슨을 또 하다 보면은 음악을 듣고 이 사람의 어떤 라인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못 만들었냐 얘기하고 어떤 고민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진짜 음악적인 지식에서 얘기를 해요. 뭐 코드가 이거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 부분 듣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둡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게 시킨 다음에 그럼 여기 어떤 연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떠오른다고 물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타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게 저는 그렇죠. 이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 음악에서는 은하수 같은 이미지가 느껴져 혹은 바다 같은 이미지가 느껴져 혹은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느껴져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피지컬적인 거랑 아니면 혹은 음악적 지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간과를 하더라고요, 사람. 결국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정말 너무 멋진 무언가를 봤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저거에 뭐 프로포션이 어쩌고 뭐 컬러가 디퍼 색상 코드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보고 아무것도 없이 와 이것만 한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제 연주 연습을 하는 것만이 연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좋은 풍경을 그렇죠. 본다거나 뭐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 다 진짜 연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주제가 이제 20대 초 이후로 실력이 좀 상승하는 폭이 줄어든다였으니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안 됩니다. 그냥 죽어라 하세요. 일단 내 나이 25시다. 나는 끝났다고 보는데 그냥 그 전에 툭 돌아가세요. 그냥.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고 억하심정으로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너는 안 늘 거야 이 이후로 늘었어. 그럼 사과하면 되니까 내가. 그럼 잘한 거지. 잘했구나. 잘했네. 할 수 있네. 대단하네. 서로가 뭐 아쉬울 거 없잖아. 벽을 깼구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튼 뭐 그래서 이번 것도 너무 좋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어쨌든 주제랑 관련 있게 계속 연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얘기 딱 하나 남았는데 나머지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온 김에 다 빨아먹고 가는 거야. 진짜 유튜버가 된 거야. 이제 실버 버튼 받을 자격이 생긴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 여러분 10만이 될 수 있는 거고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야호 그만큼 구독자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만요.